반등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지 추세 전환이라고 해서 대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은 신흥국 쪽이 미국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닷컴 버블 이후로 역대급으로 저평가됐습니다.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 주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럼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뭐 어떤 걸 봐요? 정말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네. 주가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증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약세장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서머 랠리라고도 표현하는 랠리가 있었단 말이죠. 지난주까지. 네. 그러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파월의 발언으로 무너지면서 한국 시장도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잭슨홀 미팅 이 그동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잭슨홀 미팅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한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억지를 계속 부리고 때를 썼죠.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 자기가 분석하고 싶은 것들, 심지어는 자기가 잘 아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제가 예전부터 그 테이퍼링 땡기고 QT하고 금리 올리고 하는 거 다 할 때도 결국에는 다 페드가 말해준 것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토릭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쪽 귀로만 자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끝에서 유동성이 다시 풀려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래야 예전 같은 유동성 장세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가 완전히 낮아서 유동성이 풀린 그것만 기대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지고 더듬이가 그쪽으로만 나온 거죠.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피벗하면 된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리다가 피벗해갖고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오거든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제롬 파월이 했던 거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지금은 실업률에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업률을 끌어올릴 거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다 제롬 파월부터 시작해갖고 연준 의원들이 다 말해줬어요. 우리가 안 듣는 것 뿐이죠. 기자들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고 안 믿고 싶고 그렇게 얘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유동성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아직도 9월 달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생산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어떤 뭔가 75BP를 9월 말 22일 날 그때 돼서 75BP를 올린다라는 그거에 대한 개런티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의 구성 항목을 봤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 올리는 게 있고 실질적인 게 있는데 실질적인 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 니들이 기대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걸 완전히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됐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저격하겠다는 레토릭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들을 조금 짚어드린다면 네. 이제 확산지수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미국으로 말하면 디퓨전 인덱스라고 하는 거가 나올 겁니다. 그건 뭐냐면 10개의 항목이 있을 때 10개의 항목이 골고루 올라서 인플레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3개는 무지하게 튀었는데 3개는 무지하게 낮고 이렇게 해서 평균 내보니까 똑같이 7%가 나오더라도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속된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두 번째, 실업률 관련된 거가 키 팩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실업률이 이제 나올 때 구직자분의 어떤 노는 사람들 2%인데 지금 3.67%는 너무 낮은 실업률이고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끌어올릴 건데 그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매주 발표되는 실업지표 중에서 4주 이동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서 아 이거 페드가 이거 계속해서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경제가 좋은 상태,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계속 금리 땡긴다. 다만 이게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 페드 입장에서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렇게 확인하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개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가격 타격 루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오르니까 페드가 호키 시작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하고 저걸 보셔야 되고 그 우리 크립토라고 하는 거, 크립토, 부동산, 그다음에 네, 주식 요 세 가지가 너무 불리시하게,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죽이고 싶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게 불이 안 꺼지고 기대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소비할 것도 없고 투자할 것도 없고 금리는 오르고 모기지는 오르는데 주식은 안 팔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연준을 읽어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이후 페드의 크레더빌리티가 완전히 부러졌다. 그 이후에 이렇게 신뢰감이 없는 페드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걸 한번 보시죠. 페드의 리얼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페드 펀드 레이트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줘버리면 이게 이렇게 거꾸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주식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를 페드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달러는 좋은 자산이야, 달러는 국제통화로서의 의미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선 이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위기가 생겨서 요 중간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시면 금리를 땡기는 구간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 땡겼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네. 인플레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페드 펀드 레이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구하는 공식이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테일러스 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0,0,0 딱 찍으면 6.3%, 6.2% 나오는데 그러면 Fed Fund Rate는 기준금리는 4.5%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호키시하다. 그러면 적어도 3.5에서 3.75까지는 보고 계산을 해야 되고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2.75로 뭐 2.2에서 2.5로 보는데 저는 거기다 25bp를 더 써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의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딱 시작했는데 그게 6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럼 네. 9월 되면 딱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이상하니까 5월, 7월에 150pp를 더 들어 올렸죠. 그러면 내년 2월, 3월 돼야 이거에 대한 완벽한 어떤 어세스먼트가 나오는 거죠.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질을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폭탄을 뻥 하고 떠뜨렸어요. 그러면 폭탄이 떡 하고 연기가 자욱한 거가 끝나고 나면 탱크 몇 대 부서지고 사람 몇 명 죽고 이게 얘들이 전쟁 수행한가 불가능한가를 보는데 자산시장에 대해서 페드가 폭격을 한 거죠 지금. 그러고 이제 연기가 이제 6개월 있으면 연기가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나와야 피벗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이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좀 괜찮아질 거야 해가지고 완화적인 스탠스 취했다가 다시 네. 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더 잡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전의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걸 이렇게 빠졌을 때 왜냐면 그동안 좀 랠리가 펼쳐지면서 마음이 좀 느슨해졌거든요. 네네.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낙관론도 좀 떠오르고 지금 시점이라도 집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갑자기 이제 폭탄 맞았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팔으라는 건 어차피 안 팔 거고 지난번에 올라갈 때 와서 안 팔아도 돼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지금 기다리면 될 거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기다리면 되죠. 주식은 안 망하는 회사 갖고 있으면 몇 년 고생하더라도 본전 이상 되고 주식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너무 매일매일 매달려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2년, 3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종목만 잘 보셨다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페드가
자산 가격을 잡고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금리를 땡기기 시작하는 거, 그 최종적인 칼 끝에 마지막은 결국엔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리세션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18년하고 94년밖에 없는데 그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94년은 실업률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고 2018년은 트럼프가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거기서 금리를 땡겼으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안 왔죠. 근데 거기서 돈을 풀어버리면서 인플레 시초를 마련해놓고 중국은 걸어 잠그면서 팬데믹 때문에 돈 풀어버리니까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크립토든요 전부 다 페드 돈 갖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투자 자산의 95%를 가져가고 걔아들 돈이 풀려갖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니까 다 들어올리는 거지. 그게 걔아들이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데 어떤 자산 뭐 전문가가 뭔가를 노력하고 어딘가 입지를 보고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 시가총액 3천억, 5천억짜리 혹은 1, 2조짜리 해서 잠깐 먹고 나오는 거 그건 가능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큰 돈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풀어줄 때까지. 그러면 그 사이클이 언제겠느냐라고 할 때 실무적으로 물리적으로 앞으로 1년은 더 간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등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지 추세전환이라고 해서 대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와서 12,500에서 13,500 가면 저는 인버스로 저거 할 거고 주식을 다 줄일 거고 실제로 주식 투자 해봐도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했더니 방산주 간다 태조 이방원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2차 전치는 내가 볼 때 별로 관계 없고 오히려 빠졌고 뭐 조선주는 뭐 미포조선 말고는 뭐 5월 말 빠진 것들 회복하기 바빴고 거기서 신고가 난 거 몇 개 없고 아니 피팅 밸브가 2천억짜리가 40% 50% 올라가지고 그 했다라고 해서 그걸 전문가가 이거 봐라 이게 2천억짜리가 3천억 됐으니까 이게 대단하다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좀 약간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뭐 태양광 하나 솔루션 괜찮은데 OCI는 저러고 있고 걔들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2,400조짜리 시가총액이 10%도 안 되는데 걔들이 어떻게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올리는 게 니치마켓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하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틈새 시장을 가는 거에 대한 반증이지 그게 상승장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먹을 게 있는 장이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계단식 하락과 박스, 그러니까 박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장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바운드리에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하되 매수는 최대한 늦게 하셔야 됩니다. 신용 물량이 떨어져 지금 빚으로 올렸잖아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거 다 빚으로 올렸거든요. 그렇죠. 빠진데 그거 지금 봐서 이렇게 봐서 아 내일 한 번 더 꺾이고 더 꺾이고 하면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질 때 뭐 태조 이방원을 사든 아니면 어떤 종목을 사든 거기서 사야지 추세 전환으로 보고 물타기하고 돈을 더 집어넣고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는 적어도 9월 이후에 어닝이 발표되는 거 이제 어닝은 3개월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되는 건 어차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첫 번째 성격초를 받는 겁니다. 아 엄마 나 수능 망쳤어. 어떡하고 재수할지 말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실적이 나오게 되면 막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10월 중순까지 발표가 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22년 실적은 다 필요 없고 23년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정책 뒷바람을 받는다든가 환율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대기업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누군가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의 난을 해결할 수 있는 뭐 LNG가 됐든 LPG가 됐든 그때 돼서 23년 목표치를 보고 위에 룸이 얼마인가를 보고 빠질 때 사서 먹고 나와야지 그냥 나이브하게 여기서 물 탔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만약에 리세션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때 리세션 경기 침체가 그것도 이제 아주 심한 경기 침체 그래서 자산의 폭락을 유도할 만한 그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확실하게 분명히 올 것이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가능성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때다.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그게 이제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됐든 미국의 그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네. 의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테마가 형성이 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반도체 주도 정책 주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예. DRAM이라든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반도체 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반도체 주는 아마 그 이번 하반기 그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가 아마 보릿고개, 깔딱고개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없이 주식을 하겠다. 그건 되게 안 맞는 말이죠. 잘 해야 그렇죠. 되는 게 맞는 건데 메모리가 안 좋습니다. PC가 이미 한번 붕 떴기 때문에 기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 관련된 부분은 삼성은 괜찮은데 하이닉스가 안 좋아요. 안 좋을 겁니다. 하이닉스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 이익이 부러져갖고 하이닉스가 폭락할 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똘똘한 놈들 중에서 삼성 쪽으로 붙어있는 놈들을 사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삼성의 비메모리 쪽도 제가 듣기로는 메모리 우리는 메모리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일단 복권이 되면서 투자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결정 의사결정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쪽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물 태우거나 바닥에서 사 모으는 거나 그건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보자. 3분기, 4분기만 한 번만 더 보고 들어가도 지금 6만 원에서 사는 것보다 7만 원에 사서 10만 원 갈 때까지 그 추세를 먼 게 낫지. 6만 원에 샀다가 밑으로 5만 원 갔다가 다시 6만 5천 원 가는 이 짧은 거는 이렇게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근데 아까 연준의 의도 네. 사실 이번에 랠리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의 투기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랠리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이냐에 대한 퀘션,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시장을 조절하는 연준의 어떤 정치적 이런 그 스탠스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반대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도 싫어하지만 폭락하는 상황도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 약간 좀 횡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적정한 정책 수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할 수 있을까? 없죠.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단언하건대 없죠. 예,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던 게 이제 해머를 가지고 호두를 깨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집 앞에 호두나무가 있어서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호두를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머 아버지가 쓰는 그 자구, 도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탁 찍었을 때 껍질만 바짝하고 깨지고 속 알맹이가 톡 튀어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페드의 정책수단 금리를 긴축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땡기는 거는 왕정이 계량화가 됐어요. 25BP 땡긴다, 50BP 땡긴다라고 하는 건 계량화가 돼 있는데 그게 땡겨졌을 때 피폭 범위, 그러니까 피해가 되는 범위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 6개월에서 8개월 지나서 나오죠. 그러니까 빡 때려놓고 바로 보이면 침을 조절해가면서 때릴 텐데 그냥 팍 때리고 나서 나중에 연기가 거치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태까지 연준은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연준 정책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40년을 보면 연준은 기가 막히게 필립스 커브와 실업률 가지고 정책을 만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업률은 3개월 고용된 사람을 갖다가 놓고 애그러게이트를 하는 지표. 그러니까 경제의 후행 지표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더 후행하는 지표에 대해서 정책을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후행적인 애들입니다. 페드의 정책금리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뭘 대응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자체를 아예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늦었다라고 하면서 어이쿠야 하면서 이게 인플레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은 지금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눈을 가리고 호두를 큰 망치로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산 가격 폭락을 동반하지 않은 피벗까지 오는 페드의 긴축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이 케이스가 있으면 갖고 오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그렇게 너무 맞추려고 하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현금 50%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냥 그거 있으면 본전이 다 깨지더라도 자산 가격이 충분히 빠져 있을 때 그 50%가 자기 계좌를 훨씬 더 많이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분들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준의 파월 의 네. 말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또 냉각이 됐잖아요. 반대로 이제 뭐 연준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연준 이사들의 또 연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에게서는 또 완화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얼렸다, 때렸다 이런 것들로 계속 시장을 이렇게 좀 조절해 나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건.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서 센 말 하면 그 다음에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너무 쏠려버리면 이게 크러쉬가 갑자기 나버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듯이 이 사람들의 생각 기준이 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러티브나 레토릭에 너무 의존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페드 연준의장 그 떠듬떠듬 들리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실제로 뉘앙스나 눈빛을 보면 사실 제스처나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기자들이 적어준 걸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키시한 사람이 페드 의장이 되거나 도비시한 사람이 의장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말빨이 세고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 그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계량 경제학과 어떤 그 수리 경제학, 그러니까 사회과학 측면에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테이블 위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은 설득과 어떤 반박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정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거죠. 인플레 잡아야 되고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봤을 때 금리를 어디까지 당겨야 되는 거 내부적으로 얘기 다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얘들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시장이? 아직도 지금 크립토 쳐올리고 이거 우리 말을 안 믿네. 그러니까 내가 쉬워 보여?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쉬워 보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갔을 때 내가 오늘 세게 얘기할 테니까 너 가서 너무 많이 빠지면 너 가서 얘기해. 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끝을 향한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도구통을 봐야, 연장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 갑자기 영감이 확 떠올라가지고 이거 이대로 하고 막 기분 좋다고 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게 아니고 분명히 그 똑똑하고 그 잘난 사람들을 말로 제압을 해서 설득 논리를 가져야만 하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뭐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 자산 가격 그게 안 나오고 뭐 너무 주식에 이렇게 됐다. 그럼 끝까지 올리는 거죠. 그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실업률에 대해서 네. 우리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또 주린이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네. 악재가 되는 것이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올 때 떨어질 때입니까? 아니면 좋게 나올 때? 좋게 나올 때 악재죠. 여기서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돼서 사람들이 취업을 더 많이 한다. 이러면 주식시장 빠져요. 왜냐하면 페드는 이거 봐라 자꾸 고용해?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땡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땡겼더니 실업률이 팍팍팍팍 올라가.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 그러면 페드가 야, 내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왜 사람들이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하고 까꾸잡고 자꾸 이렇게 하고서 시장을 대하느냐. 이게 핵심은 합리적 기대에 의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보경제학,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그걸로 합쳐져서 합리적 기대에 의한 시장 움직임 야 내가 이번에 주먹 낸다 했으면 주먹을 내는데 머리를 한 번씩 더 굴리는 거죠. 주먹 낸다 했는데 이놈이 가위내면 안 되니까 나는 주먹을 내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서로 시장과 페드와의 이런 그 어떤 머리싸움, 수싸움 이런 것들에서 페드가 지금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핵심 지표가 뭐냐
여기서 인플레를 잡으려면 두 가지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렌트하고 임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잡으려면 해고를 늘려야 됩니다. 좌업 오프닝이 계속 늘어나 막 천만 건이 돼. 막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9개 일자리가 한 사람당 두 개씩 있어. 그러니까 어디든 옮겨 다니면서 임금을 올려. 그럼 임금 스파이럴이 나오면서 계속 그거는 또 물가를 아무리 올려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스티키하게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디퓨전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커머더티 가격 좀 빠지니까 이제 뭐 문제 커머더티 가격 때문에 문제 안 된 거는 그럴 것 같으면 지난 금리 인상부터 벌써 잡혔어야 돼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것들 네. 때문에 네. 그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유부터 시작해서 네. 그거였다고 하면 벌써 잡혔어야 돼요. 지금 벌써 반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임금하고 결국에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갖고 지금 1970년대 이후로 너무나 이거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때 그래서 이제 페니메 프레디메 만들어가지고 주택 공급 확 지어놓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된 집값을 나면서 골디락스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 무슨 정책을 펴도 경제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또 물가가 올라가니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고 모기지 금리를 확 끌어갖고 수요를 확 죽인 다음에 자산 가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겠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도박하지 마, 집으로 투자하지 마. 그 다음에 주식 니들 마찬가지야. 왜 주식에다 자꾸 크립토에다 왜 돈 자꾸 투자해?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될 때까지 낮추겠죠. 그게 페드가 물가를 잡는 어떤 방식이고 그거의 가장 핵심은 임금인데 나중에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럼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뭐 어떤 걸 봐요? 정말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제 영업 노하우인데 영업 비밀인데. 아니 진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복잡해 이거. 뭐 주식시장 공부하면서 재밌다라고 하면서 뭐 엄청 이상한 거 막 디테일한 거 공부하는데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페드의 정책입니다. 페드 기준금리. 페드가 돈 빌려다 써라라고 할 때 그때 완전히 내려놓고. 기준금리가 옆으로 길 때 주식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 두 번째, 단기 실업률. 단기 실업률. 그러니까 24주 한 6개월 실업률이 클라이막스로 해서 실업률이 확 치솟았을 때 그때 주식 빡 사면 그러면 무조건 먹습니다. 아,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970년대 이후로 지금 20년까지 하면 지금 50년이잖아요. 1970년대에 뭐 브레튼 우즈 체제 깨지면서 페드가 이제 돈을 막 윤형기로 돌려서 풀기 그 전에 있는 건 다 빼고 뭐 그때 뭐 대공황 오고 그런 거는 연준 정책이 안 먹혔던 때고 계량 경제학이라는 게 안 먹혔다니까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보는 게 맞고 그때부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수리 경제학, 정보 경제학이 이렇게 되면서 체계적인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체계가 이제 1980년대부터 됐으니까 그때부터 쫙 보면 40년 동안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페드가 실수한 게 1994년 실업률 6.5% 때부터 금리 땡기기 시작해갖고 어이쿠야 이거 잘못 땡겼네. 경제가 너무 일찍 죽었네. 불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다 물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금리 내려요. 네. 그러다가 다시 99년까지 쫙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도 좋고 주식도 좋고 금값 오르고 채권 뭐 금리도 다 좋은 골디락스가 쫙 온 거죠. 그거가 오니까 지금도 조금 있으면 페드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하고 그렇죠. 지금하고 차이는 실업률 차이예요. 실업률. 5.2%에서 5% 때부터 쫙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정확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4% 실업률까지 딱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벗이 딱 나옵니다. 이제 금리 안 올릴게. 자연 실업률이 됐으니까. 그게 중립금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슬슬슬슬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 안 좋아지네 라고 하면 어이쿠야 경제 안 좋아? 주식시장 폭락. 이게 거치고 나면 자산가격 폭락하고 나서 그 돈을 막 풀어주면서 야 이제 돈 좀 써. 투자도 하고 다 해. 제로금리 하면서 나오게 되면 그때 주식 확 담아놓고 그냥 놀러 가시면 10배, 20배 나오는 거고 테슬라를 사든 애플을 사든 그때 사야죠. 성장주는 그때 나오는 거고 가치주도 그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그때쯤 실업률이 6개월 있다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24주 이동평균선이 쫙 올라가면서 최고점을 찍고 실업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딱 고기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고 지금은 아니고 실업률 튀고
완전히 한번 크래시 나오고 그때 돼서 나머지 돈 탈탈 털어서 그냥 마통까지 그러거나 확 집어넣으면 된다. 지금은 물 타지 마라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절대 물 타지 마라. 네, 그 나이브한 생각 갖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 아,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플 또 막 아플 또 100만 아플 이거 다 할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세요. 천천히 타닥타닥 1억이면 1, 2천만 원만 갖고 3천만 원 포지션 태워서 아 내가 죽어도 이건 뭐 주식 사야 되겠다. 그럼 사셔야죠. 자기 돈인데. 1, 2천만 원 갖고 타닥타닥 하면서 용돈 버시면서 보고 계시다가 6개월이나 1년 걸릴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거 못 버텨갖고 들어갔다 거기서 깨져버리면 퍼가 20배 왔던 게 7, 8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정말 좋다라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또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지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 이런 거 사셨냐고 그동안 그보다 더 나쁜 주식 추천했던 사람들 깡통 채웠던 사람들이 와서 그런 주식이 사면 안 되고 이거 사야 된다고 막 바꿔 매매하라고 막 부왕부왕하면서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걔 이력을 보면 벌써 저기서부터 열토막 낸 애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페드가 천재고 시장이 천재인 거지 증권맨이나 증권 전문가가 천재가 아닙니다.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되고 페드가 맞바람을 치고 있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고함 지르면서 갈 거야 라고 하다가 잔고가 털려버리면 5천만 원만 떼서 예금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 3% 주고 나면 그게 뭐 인플레 고려하면 별거 아니라 할지만 나중 되면 헐값으로 떨어진 주식들을 완전히 정말 좋은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네. 일단 매수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네. 지금 어차피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속 질질질 끌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네.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비중을 그래도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물린 거니까 그냥 들고 그냥 참고 견뎌야 될까요? 지금 아니 조금 있으면 또 내일 모레면 또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 방송 끝나고 저거 나가고 나면 일주일 있다 보면 또 이제 반등을 한단 말이야. 그 강영현이가 바닥 잡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 시점이 그랬던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빠져도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빠지는 지난번에 경험했던 드라스틱의 빨래줄처럼 빠지는 이런 장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톱니바퀴처럼 하지만 조금 오래 지속되는 반등폭이 낮은 폭의 반등을 오래 지속하다가 이게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듯이 이렇게 툭 부러지는 지금 차트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지수도 이렇게 하다가 40일을 올랐어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지금 다 부러뜨리고 있거든요.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이거 그냥 본전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하다가 또 오래도록 반등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서 경제 전체가 완전히 슬로우다운 되긴 하겠지만 어떤 거는 어떤 업종은 올라가고 수혜를 보면서 어떤 업종은 내려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신 후에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나중에 돈이 더 생길 게 있다. 네, 1억 했는데 지금 5천만 원 됐다. 근데 1년 있다 나 1억 더 생길 것 같다. 월급 타서. 그러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되죠. 네, 현금이 더 들어올 네. 추가로 싼 가격에 더 살 만한 돈이 들어올 예정이 있다면 뭐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면 좀 줄이자. 그렇죠.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지금 환율이 네. 오늘 이제 1350원까지 지금 뚫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막 걱정들이 지금 태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 오르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리 다 판 것들이 있을 겁니다. 120조에서 140조를 팔았는데 미리 다 고점에서 아주 땡큐 하는데 한국에 다 던졌죠. 개미들한테. 근데 본격적인 매수이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땡기는 과정에서 부실 기업이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부실 레버리지 부동산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주식이 그렇게 싸진 것도 아니고 물론 한국은 쌉니다. 올라간 거 다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개운치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 외국인들이 이걸 들어 올려준다. 그렇게 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렇게 생각 안 하고 환율은 우리나라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빠서 한국만 특별히 나빠서 파는 환율이라면 아마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PBR이든 뭐 외국인이든 이거 분석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어중되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35%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줄었죠. 35%를 2000조로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700조가 우리 돈 그러니까 700조가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채권 빼고도. 신규로 뭐 해외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싸졌으니까 가자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 팔아갖고 오는 게 아니고 700조 있던 사람이 150조 줄였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과 채권과 연계된 물량이지 실제로 보면 매수 매도하는 거의 상당 부분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건 달러가 환율이 내려가는 시점에 분명히 들어오겠지만 그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일 거고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꾸로 지고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살 것이지 지금은 그냥 너무 낮은 상태에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 위한 매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인 매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팔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매도를 하자고 여기서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닥에서 지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미국하고 다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요. 그게 네. 높지 않다. 싸다. 네, 싸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만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 빠그러지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식도 빠그러지는 건 맞고 그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사실은 중심을 잡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만 놓고 딱 보았을 때는 MACD 부분 MSCI에서 이게 보시면 10년은 미국이 잘 가고 10년은 신흥국이 잘 가고 10년은 미국이 잘 가고 10년은 신흥국이 잘 갑니다. 미국이 엄청난 기술을 해가지고 딱 나왔어. 인터넷이든 아니면 전기차든 아니면 뭐가 나왔어. 자율 주행이든 뭐가 나왔어. 야 이거 했다. 미국 돈이 확 들어가서 이걸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 외주 줘버리는 거죠. 한국, 대만, 니들 일로 와봐, 중국 와봐. 니들 이거 만들어서 돈 벌자, 5% 마진 줄게.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그 시스템. 그리고 거기다가 등에다가 이제 빨대를 꽂고 이제 빨아먹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신흥국 쪽이 미국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닷컴 버블 이후로 역대급으로 저평가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 같은 데도 보시면 유럽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독일 같은 데도 굉장히 저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쉬프트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을 들어올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잘 보시는 분들이 2200선은 안 깨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을 겁니다. 다만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직까지는 어디든 그게 어디든 이집트가 됐든 터키가 됐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됐든 제 생각엔 유럽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탈리아가 브렉시트가 나온 브렉시트처럼 이탈리아가 나갈래 라고 하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대면 그런 타이밍을 도모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게 진짜일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어떤 급락이라든가 얘기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쭉 들어올 거다. 네, 그게 핵심일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꽉꾸러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로 시장을 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매매 그리고 CFD나 이런 것들 매수하면 외국인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뭐 ELS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낙인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버리면 주식을 그냥 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추세적으로 좋아서 담았다기보다는 ETF부터 시작해서 어떤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웃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지금 9월에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가 네.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나올 거냐 빅스텝이 될 거냐 50이냐 75냐 가지고도 얘기가 많지만 네. 사실 9월 달서부터는 이 긴축
이 자산을 회수하는 게 두 배로 늘어난다. 이게 사실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7월까지 어떤 데이터들을 보니까 한국 시장의 투자, 유럽 자금, 중국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미국 자금이 들어왔다 이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미국 자금을 도로 빠져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쫙 해보면 금리 땡겨가지고 어디 하나 터지게 만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 영화의 강철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칼로 누군가를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칼을 고등학생한테 줘요. 칼을 쓴 사람하고 칼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일명 대타라고 해요. 대타. 칼로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고등학생을 주고 고등학생이 갖고 가서 자기가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디 딴 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은 금리를 확 땡겨갖고 유동성 달러 유동성을 확 회수하면서 어딘가 약한 고리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달러가 다시 저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건 반대로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몸값이 엄청 비싸지고 달러가 어우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환율 올라간 데 가서 자산들을 다 사버릴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IMF도 우리나라 뭐 4년 한다고 했는데 한국 1년 만에 다 돈 갚아버리고 좋은 나라 됐듯이 그렇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럽, 독일이 막 흔들린다든가 막 어딘가가 막 브렉시트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막 그 한다 그러면 그 돈 갖고 가면서 그쪽을 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막바지에 페드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딘가 흔들리는 그 마지막 과정이 하나 남은 것 같다. 그러고 나면 그게 터지고 나서 시장을 이렇게 밀어내면 거기가 바닥이 될 것 같고 그때 높은 환율로 미국 갈 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나 한국에다가 제대로 때려 박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한 현재 발생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이제 블랙스완 네. 그 대상이 뭐 중국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럽 말씀하신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때 이제 미국 달러 자산으로 매입을 하면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좀 역전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국 돈 갖고 사는 거예요. 미국 돈 사람들이 우리 맨날 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양털깎기. 네, 양털깎기라고 아주 이름을 근사하게 지었는데 그 통화의 긴축과 팽창 이 박동이거든요. 이 박동. 이 흐름 쥐고 풀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박동 속에서 미국은 패권 국가의 어떤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고 중국이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원유도 내 맘대로 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 우리도 같이 위안화 패권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역전쟁 시작한 거 앞으로 10년, 20년을 그걸 할 거고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미국 돈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돈 아니에요. 투자 세계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돈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 저기 구구가 들어왔잖아요. 아, 네. 정권을. 네. 러시아하고 손잡는다 막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가스 나한테 줘 이러면서. 그거 아주 불상사나운 거죠. 걔들 뭐. 독일도 지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미국이 길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꾸 러시아랑 가고 그 러시아 편이 거의 40%가 러시아 편인 거죠. 러시아 괜찮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도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 EU에서 못 살아남겠다.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투표라도 붙이는 날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브렉시트 영국 나가는 것만큼 이탈리아 나가는 것도 큰 충격이 될 거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 뭐 그리스도 또 난리 날 테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다 미국 돈을 때려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내수가 워낙 크고
어떤 대외 뭐 3조 달러 뭐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외 의존도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이 우리나라 IMF처럼 이렇게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효율성에. 보조금 줘가지고 이게 경쟁을 해서 물 한 병에 1,000원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거를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거를 900원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출을 해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원의 낭비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붕괴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도 대만을 친다거나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인도랑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걸 뭐 그게 뭐 그걸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땡겨가지고 달러를 조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 예, 그게 안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과거 10년 이상은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순서상 신흥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사실을 작년 말서부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결과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 따져도 역시 패권 국가인 미국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율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꿔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달러를 네. 가지고 있든. 그럴 수도 있죠. 잠깐 그럴 잠깐. 수도 있어요. 잠깐. 근데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는 것도 생각해야지. 미국 가서 살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 지금 뭐 그 달러 상관없는데 지금 1345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50원 돌파했어. 1,050원 돌파. 1,449원이죠. 오늘 49원. 1,350. 네, 1,359원. 49원이죠? 50.40으로 끝났어요. 50.40.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0원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1,550일 때 외환 선물 매도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으로 까인 거 그걸로 빚내가지고 2천만 원. 그때 당시 2천만 원에다 내 돈 탈탈 털어가지고 3천만 원 넣어가지고 그게 환율이 몇백 원이 빠지면서 제가 돈을 벌었는데 지금 그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는 것도 생각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수익을 20% 냈다고 치죠. 여기서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국가인데 그 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안전하고 미국은 영원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미국 달러로 바꿔 가서 전부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나올 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잠깐 10% 먹을 수는 있지만 갖고 들을 때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주식으로 수익 20% 내면 세금 20% 내야 되고 오고 가고 수수료 10% 내야죠. 뭐 환율 수수료 5%씩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주식 수수료도 한국은 공짜도 많은데 거기는 공짜도 거의 없죠. 이것저것 찻대고 포대고 하면 잘하면 본전 차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미국 가라. 그걸 볼 자신 있으면. 뭐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 다만 경제가 돌고 돈다라고 하는 순환 논리를 봤을 때 미국이 제조업을 해갖고 그걸 욕심낸다.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걔들은 기술 개발해놓고 그걸 전 세계에 뿌려서 로열티, 페이턴트, 금융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고 그래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제일 남는 장사가 뭐냐? 돈 장사. 니들 달러 필요하지? 무역을 자꾸 늘려가지고 달러를 찍으면 찍는데 500원 드는데 파는 건 10만 원에 파는 건데 달러가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거든요. 몇백 배를 남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패권 국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크레디빌리티를 갖게끔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한국이나 중국하고 임금이나 기술 경쟁을 해서 똑같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증서 써갖고 야 갖고 와 너 잘 만드는 거 가져와봐 배 가져와봐 내 차도 써 갖고 이게 패권 국가의 어떤 디그너티인데 지금 잠깐 그거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쇼링 하면서 판을 바꾸는 것 뿐이지 네. 결정적으로 손재주가 좋고 기술력이 좋은 한국 불러다 하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청업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해진 달러를 가지고 결국엔 한국에 또 투자할 거다. 그리고 신흥국을 가서 아도를 찍어서 10년, 20년 이자고 배당이고 주식 수익률이고 캐피탈 게인을 통해 갖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오히려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벌으셨다고 하면 환율이 1,400원, 1,500원 올라갈 때는 바꿔, 깎으로 바꿔서 오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1,400원,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으시는 건가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1,500원, 1,500원은 상당히 센 건데. 네, 여기서 이탈리아 문제 딱 터지면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탈리아가 정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못 나갈 것 같은데 정치인 한 명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일단 공론화가 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아우,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 유로화가 완전히 빠그러지는 건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가 빠그러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확 해버리고 막 110이 아니라 115, 120, 13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묶여갖고 그냥 한꺼번에 들어 올려지게 되고 달러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 달러를 팔아서 한국 사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달러를 사러 가면 되느냐 그 10% 먹으려고 지금 기껏 해봐야 130원 그럼 135원 해서 150원 잡고 150원 여기다 더하면 1,500원 되는 거거든요. 10%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거 먹으려고 차포 떼고 수수료 내고 그거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린다. 다만 달러를 지금 흥건하게 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1,450원, 1,500원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깎으로 뒤집으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아니다 치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충분히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살 것이냐도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어쨌건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 이쪽은 계속 갈 것이다가 시장이 어떤 컨센서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이 옛날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마가 사실은 로마 가도를 만들고 수십만 킬로의 어떤 길을 내면서 로마의 문화를 천년 동안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 로마 위에 보면 에뚜루리아라고 하는 에뚜루리아가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딱 그거 같아요. 에뚜루리아인 같아요. 손재주가 매우 좋고 아, 그래요? 로마 가도 토목공사 그다음에 뭐 늪이나 이런 것들에다 거기다가 막 말뚝 박아가지고 그 위에 막 집을 짓고 하는 거 전부 에뚜루리아인 손에서 이어진 거고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이 신 에뚜루리아인 같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집어먹을 때 거기에 가도를 내줬던 사람들처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이게 다 길이잖아요, 길. 물류잖아요. 아니, 그러게.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봐도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는 중우장대 이미 경쟁력을 잃고 중국에게, 베트남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막 얘기했던 게 2020년까지인데 어느 순간 2021년도 보니까 우리 핵심 성장 산업을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서 커트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악재냐. 단기적으로는 악재겠지. 플라스틱 수출량 줄어들고 저거 하니까. 미국이 가서 넘버2를 저거 해주면 넘버3 우리가 들어가면 잘만, 라인 잘 서면 우리한테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삼성 엔지니어링, GS 대림. 이 야들. EPC 부분에서는 글로벌 일본. 플랜트죠. 예. 좋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건 지금은 LNG 쪽에 뭘 맞추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구조를 전환시켜서 탄소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수소잖아요. 태양광은 미안하지만 일단 전기 많이 먹죠. 거기다 전기로를 떼가지고 가보면 잉곳 웨이퍼 만들 때 그냥 국수 삶는 것처럼 콩 삶아가지고 그콩 연두부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거 삶아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빨리 식히느냐 살살 식히느냐에 따라 단결정 다결정이 나오고 그놈 슬라이스 쳐가지고 그놈 갖다 놓고 왁구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듈 만들어서 갖다 설치하는 건 다 노동집약적이에요. 한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가든 아니면 중국을 가든 걔들이 이기는 거지. 지금은 중국을 때리니까 반사수혜를 받는 것 뿐이지. 지금 하나 솔루션 걔가 잘 돼야 되거든요. 미국의 주택 그렇죠. 전장에다 올려놔니까 걔가 치고 나가야 돼요. 오시아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신장 위구르 뭐 중국의 전기 문제니까 단기적인 문제인 거고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야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캐파를 치고 해가지고 글로벌 1등 먹는 수밖에 없는 거지 고유 아연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극한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인데 결국에는 수소밖에 없거든요. 수소. 수소. 그거는 수소를 운송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그리고 전기분해 설비 이런 것들은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다 엔지니어링이죠. 다. 거기다가 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전력과 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는 건설 쪽에서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그걸 압축을 해서 그냥 싣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NH3를 해갖고 암모니아 그러면 독가스 암모니아를 가장 많이 해본 거는 울산 산단하고 여수 산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패실리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전 세계 정유시설에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만 바꾸면 걔들이 다 만져보던 거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간다 보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광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하셨죠? 태양광 말고 뭐라고 그랬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냥 이제 서해바다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쪽에서 때려 박는 건 그냥 골조공사니까 거기다가 철심 박아가지고 타워 올리는 거니까 그거 거기서 뭐 타워를 올리는 거 그게 한국의 뭐 이제 단조 설비 뭐 하는 그 단조 설비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탈리아도 할 수 있고 영국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한국이 잘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럼 물론 철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플로팅 하고 있는 거 많이 깊은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뉴저지나 뉴욕 앞에 있는 뭐 맨해튼 앞에다가 해상 타워를 만들어 갖고 그걸 한다. 그럼 플로팅 시스템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한국에 FPSO를 해보던 조선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단가도 그냥 태워 받고 심 박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원탑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삼강 MNT나 이런 애들이 50만 평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시설 투자 해가지고 그거 밀어내기 시작하면 단가 경쟁이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안 밀리고 할 수 있다. 결국엔 조선 기술 잘하던 거. 그러면 LNG, 암모니아, 수소, 해상풍력 거기에 전기 들어가는 거 그거 다 연결되니까 이게 르네상스가 분명히 온다 이건. 그건 난 맞는 얘기인데 그쪽에 밸류체인이 예 맞는 얘기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다. 그렇지. 왜냐면 다들 수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소에 한두 번 속았냐. 전기차도 지금 침투율이 이 정도고 전기차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성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수소가 와도 와야 되니 아직도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소 업체들을 조사를 해보면 뭐 지게차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되고 있지만 수소가 이제 트럭까지는 이제 상용화 될 거고 이제 자동차로만 본다고 모빌리티로만 본다면 수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구조 전환으로 본다면 수소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촉매가 백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차에 쓰는 그 PMFC라고 하죠. 그거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 거지만 지금 SOFC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관련된 부분에 이미 실증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고 조만간 몇 년 안에 발전 설비들 뭐 그다음에 여기 건물 안에 있는 뭐 발전 설비들 그다음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은 수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를 물분해해서 그놈을 운송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사우디 같은 데서 뭐 탐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유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로 뭐 어떤 태양 연료 만든 전기를 물분해를 해갖고 수소로 내가 전 세계에다 뿌려줄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를 하겠다. 그럼 그거 누가 운송해 줄 거야?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할 수 없어요. 걔네는 LNG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입자가 미세한 수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고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한국의 업체 한두 개 업체만 그걸 해봤지 다른 애들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여기서 한다. 100%. 물론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애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마진 10% 먹으면 두 자리만 먹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중흥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5년, 10년을 본다면
투자 적기를 만약에 입에 쓰러지는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재생과 함께 수소를 같이 봐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소. 근데 그 수소의 밸류체인에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하여튼 그런저런 면에서 이제 조선을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뭐 LNG 선만 가지고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수소까지로 연결하면 뭐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면 그 플랜트 설비 네. 쪽 건설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슨 우리 소위 중소형주 가운데서 수소 관련된 또 기술 가진 회사들이 있으니까 가장 좀 그 수소가 뜬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각이 될 그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원래는 이제 퓨얼셀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퓨얼셀이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발전 쪽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발전 쪽이 제일 빠를 것 같고, 그 다음 전기 분해 설비 쪽의 설비이기 때문에 EPC가 무조건 선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GS,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걔들이 가야 돼요. 걔들이 어쨌든 중동이 일을 하든 뭐 저쪽 모잠비크가 뭘 하든 뭐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고, 효율성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국의 업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볼라드라든가 ITM 파워, ITM 뭐 미국 건 아닙니다만, 일단 플러그 파워 같은 거 지게차 아마존에다 납품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어떤 거냐면, 기존의 전통 산업을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업체는 제가 재작년부터 돈을 많이 번 업체인데, 그 업체가 좋았던 건 뭐냐면 걔는 그냥 가성소다 라고 하는 걸 하다가 태양광 쪽을 얹어버린 거예요. 신재생으로 얹어버린 거죠. 네. 기존에 돈을 잘 버는 사업에다가 얹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롯데정밀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이런 애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에다가 그 산업을 조금 변형했을 때 신재생이 얹어지는 쪽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암모니아 다루는 애들, 그 다음에 그런 설비가 축소되면서 가성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어 배터리 재생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성일 하이텍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걸 막 인수분해 하면서 막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가성소다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럼 가성소다는 한화업체가 뭐 백광 있고, 한화 솔루션 있고, 그 다음에 롯데 뭐 있잖아요. 가성소다. 그러면서 걔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성소다가 막 이쪽으로 가면 뭐 가동률이 되면 이제 가성 칼륨 같은 것도 같이 덤으로 가는지 한번 보고, 이 화학의 어떤 밸류체인을 보면 기존 사업 잘하는 거에다 얹어지는 쪽이 안정되게 주가는 쩔어 있으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종목을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제 생각에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좋은 건 기존에 조선단 만들다가 LNG로 가다가 수소까지 갈 수 있는 밸류체인이 확장되는 거가 나오는 거고, 반도체만 하다가 메모리만 하다가 비메모리 삼성이 끌고 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면서 헤게모니를 쥐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고,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이 좋은데 내연기관은 구축이 되면서 신차가 올라가니까 이거 빠지고 이거 올라가는 거니까 경쟁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빠지는 거니까 이게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두 가지 고민이죠. 하나는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뭐냐. 네. 예, 이거에 대한 궁금증 우리 강영현 이사님의 관점에서 네. 예,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투자 기준 하에서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